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핸드 퍼스트 알려드릴게요. 골프클럽 H 한양수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를 하실 때 핸드 퍼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핸드 퍼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핸드 퍼스트가 나오실 것 같아요. 핸드 퍼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임팩트 시 이 손의 위치를 예비 동작을 해주시는 건데요. 이 예비 동작을 대부분 어드레스를 하실 때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이미 그냥 잡아버리죠, 이렇게. 그러면은 어깨 위치가 드라이버의 어드레스의 성향이 나오세요. 이렇게 되시면은 다운블로가 힘들어지고 찍어치는 게 힘들어지고 임팩트 때 힘을 실어주기가 힘든데요. 올바른 핸드 퍼스트는 보세요. 양쪽 어깨가 수평이고 그립의 위치가 가운데고 여기서 어깨 자 한번 볼게요. 핸드 퍼스트는 이게 핸드 퍼스트인데 대부분 여기서 그립을 잡아버리죠. 이거는 드라이버 성향이라는 거죠.